선생님 짬을 내가지고 이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해줄게. 니네 나이 때 나란 누구인가 뭐 이런 자아정체감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로 듣잖아 니네가. 그런 걸 깨달을 시간도 없고 이놈의 입시 구조 때문에. 근데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외모 말고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분석을 잘안 하지. 난 요렇게 생긴 사람이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가 뭔지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선생님 나이 먹도록 또 자아 존재감이나 정체감이 없이 사는 사람이 100이면 90명이야.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예? 이거 엄청 다른 겁니다. 그냥 낙엽처럼 막 떠내려 다니는 거예요. 어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딱서 있고 이런 사람이 못 되고 맨날 떠내려 다니는 사람들. 응? 얘들아, 자아 정체감은 나를 둘러싼 사람이나 사물을 그답게 대해줘야 그 사람들이나 사물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있잖아. 우리 남학생들 특히 언어 순화 좀 해라, 언어 순화. 니네 욕설 너무 많이 해. 여기 대치동 여기 가다 보면은 막 어우 막 들어줄 수가 없어. 선생님도 친구들끼리 소새끼 말새끼 정도는 합니다. 그뭐 애교 섞인 욕설이야 친근감의 표현일 수는 있겠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야. 거의 뭐 저주를 퍼붓는. 아 그러지 마세요. 왜 자신을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야? 그렇잖아. 나는 저질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만천하에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뭐가 즐겁습니까? 자기를 저질로 만들지 마세요. 간만에 중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를 학원가에서 만났어. 만났어. 와 반가워. 여기 편의점 가서 뭐라도 마시고 가. 뭐 여기 학원 다녀. 뭐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좋은 친구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조용히 뒤로 숨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있다 뒤통수를 빵! 어? 씨바 새끼 어디 가? 어? 누구라고? 친구라고 친구. 씨바 새끼가 아니라. 친구가 되게 뭐하는 짓이야. 어? 자, 봐봐. 그러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거울 속에 비친 자. 어?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감을 바로 알려줍니다. 돌아보면서 뭐래? 어, 반가워, 친구.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이, 씹새끼가. 어? 내가 뭐라고? 씹새끼라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친구를 친구로 안 대하고 씹바새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씹새끼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게 책상입니다, 책상. 응?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그 의자 있고. 그 사이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게 학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베개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엎어 자고 있어. 얘는 뭐야? 뭐 숙박객이야? 나는 뭐 여관 주인이냐, 그러면? 그렇잖아. 얘는 정체성이 없는 거야. 계속. 아니, 나는 뭐 하나 했어? 책에다가 막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 모서리에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애니메이션 동영상 뭐 이러고 아 이게 왜 애니메이션 이게 사회문화 책이라고 사회문화 책 사물과 사람을 제 것으로 대해주질 않는 거예요 책상을 베개로 여기고 이 책을 무슨 필름으로 여기고 친구를 씹바새끼로 대하고 대체 얘는 뭐야 집에 가면 있잖아 얘는 부모가 없어. 고아요, 고아.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로 안 대하니까. 집에 가면 무슨 시녀나 무슨 뭐 기사나 무슨 집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엄마 물 이러면서 확 주댕이를 그냥 이 새끼들 그냥. 엄마 물이 뭐야, 엄마 물이. 나이를 근 20살씩이나 쳐먹고서는 그래 안 그래? 이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엄마 물이 뭐냐? 엄마가 시녀냐? 물 떠나르는? 그렇잖아. 엄마 물 이러면서. 아,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부모한테.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 응? 그럼 또 엄마가 물을 또 떠와. 이게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응? 엄마 물! 그래. 엄마가, 어, 그래.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이게. 나이를 20살씩이나 먹고서는.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알겠냐? 엄마는 시녀가 아니야. 니네 그런 심부름을 엄마한테 그런 상대가 아니야. 어? 예. 그럼 되겠냐? 아빠는 무슨 뭐 기사나 뭐 집사요. 어? 예. 이따 10시쯤 되면 여기 막 대충 난리 납니다. 이게 차들이 막혀가지고 어디 막 세울 데도 없어요. 어? 그 아버지는 막 뱅뱅 돌고 있고 뭐 어쩌다가 대치동 밖을 벗어나. 어? 뭐 어디 뭐 지금 어디야? 잠원동이야. 왜 거기까지 갔어? 이래 되지.
그럼 좀 기다리면 될걸 전화해가지고 아빠 어디야 뭐 신경질에 빡빡 빌고 앉아 있고. 야, 이씨, 아버지가 무슨 니네 뭐 태어 나르는 사람이냐?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 부모한테. 알겠어? 그게 무슨 그런 사람. 야, 집에 가면 뭐 고아하고 친구한테는 씹새끼고 학원 오면 숙박객이고. 야, 얘는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 인생이. 그제? 니네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란 얘기야. 자아정체감이 별거냐? 자기 자리가 없는 거야, 얘는. 그렇게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막 떠내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떠내려 다닌다. 절대 이런 사람들 성공 못합니다. 살면서 행복감이라는 걸 잘 누리지도 못하고. 아니,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뭐 누구 탓입니까? 뭐 남들 탓할 필요 없어요. 그저 부모 부모답게 대하고 친구 친구답게 대하고 책은 책답게 대하고 책상답게 대하고 하잖아? 그럼 그 주변의 사람과 사물들이 여러분들 자리를 딱 잡아줘요, 이렇게. 얘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고 잡아준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공으로 나갈 수 있고, 그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감의 획득이라는 거예요.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효도가 기본이야. 알겠어? 부모한테 잘 못하면 쓰겠냐? 그렇잖아? 그 어떤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물을 떠나르라고 하냐? 말이 돼? 선생님이 하루는 있잖아. 목욕탕에서 이게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장면인데 비누를 밟고 넘어졌어. 발라당 넘어졌어요. 공중에 붕 떴다가 비누가 왜 거기 있냔 말이야. 그거를 제대로 밟았어. 그래서 완전히 집어졌어. 넘어졌는데 그 욕조 있잖아, 욕조. 그 모서리에다가 이 머리를 팍 하고 찢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찢어져, 이 벌어졌어, 머리가. 아직도 땜통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막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살다다다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누가 병원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 뭐해? 그래서 이제 막 뛰어나가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너무너무 아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또 이게 머리라고 마취를 못한대, 함부로. 그냥 꼬매는 거야. 막 바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 펑펑 울었어요. 난 살면서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어. 오 하면서 이제 울면서 머리를 꼬맸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났어요. 한 3-4일쯤 지났을까 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우리 꼬맹이가 애기인데 이제 막 이렇게 아장아장 막 걸어다니는 3살 때쯤이었어. 그때쯤 이제였는데 애를 손을 붙잡고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난 지금도 있잖아. 내가 살면서 후회하는 장면 한 진짜 세 손가락 안에 꼽아. 그때 누가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쪽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서 이렇게 보는 동안 애한테 잠깐 신경을 내가 놓친 거지. 근데 계단에 내려오다가 앞으로 콕 하고 이렇게 애가 굴러 떨어진 건 아니고 그 앞에 계단 앞으로 이렇게 콕 하더니 그 계단 모서리에 이 눈인들을 팍 하고 이렇게 찐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찢어졌어. 그래서 막 피가 막 절절절절 나는 거야. 얼굴 반쪽이 다 피로 막 범벅이 된 거지. 이 말도 못하는 게 막 얼굴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거의 뭐 경기를 할 정도인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며칠 전에 내 뒤통수 이게 깨졌을 때 그때랑 내가 이 고통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진짜야 이 얘기는. 그 어느 정도냐면 내 뒤통수 깨졌을 때에 비해서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한 만 배? 한 10만 배? 정도인 거예요. 이 고통이. 내가 느끼는 고통이. 머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머리가 다 터질 것 같아. 막 애가 막 우와 하는데 그걸 붙잡고 아무 생각이 온몸이 다 막 쑤셔오고 아파오고 막 얘를 들고선 막 뛰는데 나 아플 때는 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갔잖아요. 근데 얘가 머리가 터지니까 아직도 지금도 여기가 간지러워 올라가네 얘기하는데 그걸 안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냥 막 뛰어갔어. 슬리퍼 신고 그냥 막 뛰어나갔는데 그 거리가 사람이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갔는지 쏜살같이 갔어. 또 병원에 가서 애를 응급실에 넣어놓고 이게 그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신발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슬리퍼가 다 찢어져 날아갔나 봐. 그 발바닥이 다 찢어졌더라고. 피가 나. 아니 이제 발바닥이 문제냔 말이야. 애가 머리가 터졌는데. 아픈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 정신이 없지. 지금도 애가 여기 상처가 좀 이렇게 있는데 그 볼 때마다 애 혼내려다가도 아빠가 뭘 잘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보면은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갖고 내가 뭔가 이제 내가 평생 한 일 중에서 제일 잘못한 일 같고 막 아직도 그래요 그게. 그날의 고통도 잊을 수가 없고.
근데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매일 밤마다 앞으로 그날로부터 한 거의 두어 달 가까이를 매일 밤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꾸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 느꼈나 보지. 그전까지 몰랐다가.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내가 어디 아프고 그러면은 본인 아픈 거보다 몇만 배 아프고 그랬겠구나. 그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 그전엔 몰랐어. 그게 어떤 건지를. 내가 어디 아프고 뭐 다치고 뭐 잘못되고 이러면 그분들은 그런 거라고. 그거를 내가 부모 되니까 알겠더라는 거지. 부모님한테 잘해 이 새끼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공부기까지 거 이거 잘해서 뭐 하냐? 이거 사람부터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막대하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 되려고? 공부 잘해서 뭐 하게? 그죠? 그런데 성공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애들 중에 꼭 성공하는 놈들이 있어, 짜증나게. 그런 놈들 간간이 있긴 하지. 그런 새끼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하니까 나락 꼬라지가 이런 거야. 그냥 그래. 그런 애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효도하시고. 꿈에서는 뭐가 또잘안 돼. 가서 이제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이게 왜 발이 안 떨어지고 하잖아. 그게 막 억울한 거야. 펑펑 울었어요, 자면서.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베개님이 다 젖어 있고 막 아빠 이러면서 이 나이에. 꿈에서는 내가 어린애로 나오니까 막 울고 막 그러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그 내가 지금 뭔 얘기? 자아정체감 얘들아. 자아정체감. 집에서는 좋은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돼주고. 학원에 와서도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볼 때도 아, 저 새끼는 진짜 열심히 한다. 저런 애들은 진짜 나중에 커서 뭐 돼도 되겠다. 이런 느낌 빡줄수 있는 자존감을 딱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성공을 못 하겠냐고. 다 자기 자리가 생겨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난 중요하다고 봐.